청년 프로젝트 런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죄송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는데 난 그럼 네 말을 비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난 비판하고 있어. 뭐야 이건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셋, 둘, 하나, 큐. 그렇게요. 좀 더 빠르시네. 잠깐만요. 야, 큐 하면은. 아, 큐를, 아니, 큐를 안 한 거야? 아, 큐. 그럼, 아, 그리고. 또한 교회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음껏 너무 오바했죠. 예. 네. 자, 여러분도 함께 달릴 준비 되셨나요? 교회와 지금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가깝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함께 뛰자고요. Go, go, go! Good, 안녕하십니까. 아, 어? 아침 일찍부터. 머리 아프네. 아, 옷을 두 번을 챙겨가 가지고. 네. 아, 그렇지. 네.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기, 5분만.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반갑습니다. 나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카메라가 있다는 것조차도 잊은 채로 그런 어떤 그 런의 그 좋은 내용들 또 그리고 단순히 이게 사람들 앞에 서서 보여지는 어떠한 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 팀이 달려가서 이것을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고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런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불광동 어디죠? 불광동 그 팀 비전 센터라고요. 팀 비전이요? 네. 굉장히 친절한 여자예요. 가는 길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비비크림을 발라야 돼요. 비비를 놓칠 수 없죠. 자. 아, 영상 찍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학부 전공 사진 했거든요. 네. 아, 네. 사진 잘 찍으시죠. 선생님 그 곧 또 결혼 하시잖아요. 네,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네. 내일 이제 식장 예약하는데. 아, 내일 예약하세요? 네, 내일 예약. 그때도 강의할 때도 촬영했었거든요. 선교사님.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재밌었던 부분들이요. 저 이렇게 유튜브에 제 영상 개인적으로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핸드폰 들고 이렇게 제가 찍다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아, 지금 장사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면 장사에 방해되지 않으세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에서 이제 좀 고사할 마음이 있어서 나갔는데, 피디님하고 딱 만나서 이제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뭐였냐면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일적인 얘기나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얘기라는 거는 거의 대화 마칠 때쯤에 한 5분, 10분 정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그 전도와 복음에 대한 부담을 서로 나눠서 끊었거든요. 마음 안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밖으로 전화를 하지 않구나.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한 명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아르바이트는 빼내서 하고 여행 가고 놀고 쉬고 싶은 거 다 적었잖아요. 사실 촬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마친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홀가분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특별히 제작팀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했었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나를 얼마나 놀려먹었는지 몰라요. 딱딱. 근데 왜 이렇게 술을 잡아요? 이거 하면서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저 원래 규칙적인 걸 진짜 못하거든요. 저 운동 좋아하면서도 구기 좀 진짜 못해요. 싸워요, 구기 좀 못해요. 무조건 싸워요. 그래서 탁구도 혼자 쳐야 돼요. 1대1로만 쳐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시간도 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는 부산 소년원 애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는 청춘만 물리니까 임마 더 잘나고 머리 굴리지 마. 어제는 혹시 길거리에서 내가 몇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새끼들이 뒤에서 나한테 깡패 새끼 뭐 튀더라.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냐면 교회를 그저 왔다가 갔다 하는 가짜들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진짜의 사명을 주기 위해. 전도 현장에 대한 꽁트를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남는데 그 꽁트를 할 때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목사님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는 또 머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 제가 또 갖게 됐고. 기독교 싫어! 싫어요! 나는 짜증나요! 뭐 짜지요?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었나 이 사람이. 아니, 진짜 짜장면을 난 그 왜 이러세요? 양반이 진짜 보자 보자 어느 순간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같은 팀이다. 팀이라는 거. 나는 여기 그냥 멘토로 출연자가 아니라 나도 런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 촬영하러 가면서 그냥 이제 되게 뭉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저께 크로바 촬영 마지막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사진 찍을 때 대단적으로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네, 오늘도 마지막 촬영 가는데 뭐 잘해보자, 뭐 마지막 촬영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보다는 되게 아쉬움이 가득하고요. 이 좋은 프로그램에 더 진행되고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여기서 마무리된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네, 뭐 자연스럽게. 네. 저는 송중기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네. 목사님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네, 진짜 네, 자연스럽게 하시죠. 이거 혹시 뭐, 네. 뭐 어디서 뭐 연기지도 받으시나, 뭐 이렇게 뭐 오션지도 받으시나. 기독교는요, 커피숍에서 메뉴 고르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종교들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만 가지고 갈게요.
갑자기 막 팍! 딱! 전도가 되냐? 나 술도 안 먹는데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한단 말이야. 기복 신앙적 전도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라고요. 제가요, 좀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신경을 잘 안 써요. 카메라를. 그런 의식이 안 한다. 네. 오.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날 찍고 있나요? 네. 저를?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카메라를 의식하게 됐어요, 점점. 아.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네, 네, 진짜 잘하세요. 저는 전도사님 그 크롬 하실 때, 아, 예. 그 전매특급 그 포즈. 예, 이거. 마음과 진심을 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도자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찾아가고 소통하며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고. 처음에 네. 두 분이서 서점인가 어디서 송영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요. 그러면 걸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손이 경직된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 걸어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청년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도한 청년인가 보다. 서점에서 전도했나 보다. 서점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을 전도했나 보다. 근데 많이 아셨다고 마지막에 칭찬해 주셨는데. 누가 그랬어요? 네. 누가? 피디님들과 직거리님들 많이 아는가요? 저는 제가 원래 제가 좀 강한 이미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송중기 목사님 나간 다음에 내가 빵 등장하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는 네. 저기 성교사님 나오셨다가 딱 등장하면 그러면 웬 깡패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막 이거 깡패가 등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웃질 않아요. 하니 인사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안 웃나? 이렇게 안 웃나? 이번에 알았어요. 보수적인 성향의 청년 공동체에는 어떻게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할까요? 청년들이 전도를 하려고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을 들고 나갔을 때 네.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다면은 네. 이제 어떻게 교회 입장에서 또 어떻게 청년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양쪽에서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러 멘토들을 좀 길러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일환이 뭐냐면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학습되어진 것들이 그들이 어떤 전도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를 자기들의 어떤 가치 안에 가두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뭘 봤냐면 그들이 전도라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나 그런 어떤 집사님들이 하는 전도를 본인들에게 그걸 강요하니까 그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저희 사역단체에서 어떻게 끌어냈냐면 이 사람들을 제3의 장소를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끌어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전도에 대해 토론을 하게끔 해줬어요. 예, 토론하게 해주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자신들의 맞는 문화에 맞는 전도의 전략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속에서 제가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마음이 울컥하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청년들은 항상 앵무새처럼 따라만 했어야 됐고 그리고 어떤 권위주의에 눌려서 그렇게 내가 빨간 유니폼 맞으니까 너도 빨간 유니폼 입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자신들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사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니까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에서 나오는 전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는 개념들을 도출해내고 그것들을 실제로 즐겁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전도의 본질적인 것들을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제3의 장소를 끌어내면서도 왜 이건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사촌 동생들 20대에게 어떻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촌 동생한테 본인이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네. 어렵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다 20대입니다. 20대. 네. 20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그 사람이 만약에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필요가 분명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필요가 나타나도록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저 송 목사님이 질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전도 방법은 제가 볼 때 좋은 질문 하는 거예요. 좋은 대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 믿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범위와 경험 안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토대 말고 그 경험의 토대에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멈추고 이 친구가 예수님 이제 믿었는데 넌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목사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 믿은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는 목사랑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과 혹시 어떻게 하면은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니? 뭘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저는 목사님과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영화를 보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하고는 꼭 영화를 본대요. 근데 얘는 액션 영화가 아니면 안 본대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화를 한 편쯤 자기랑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 또 아까 두 개를 했잖아. 또 하나 뭐야? 자기는 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는 꼭 자기가 밥, 점심 같이 먹을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점심을, 영화를 본 다음에 점심을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너무 멋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그런 목사님과 함께라면은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 잡았어요. 점심값은 누가 냅니까? 각자 내기로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것도 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잘해요. 예. 자, 그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거리 전도가 실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나요? 저 이번에 방송을 저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두 분 이제 노방 전도를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방 전도가 역사라거나 뭐 어떻게 시작됐죠? 이게 저는 이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노방 전도가 어떻게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손성 교사님이 그럼요 전문가십니다. 저도 그냥 뭐 네. 추측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영국의 상황을 보면 한 18세기 18세기 그때는 국교도가 다 잡고 있었어요 영국을요. 그런데 굉장히 복음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목사님들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나 봐요. 뭐 술 먹고 무슨 뭐 설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그 찰스 핀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발을 붙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 거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성가대들이 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대가 붙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간 사람들은요 별의별 데서 다 왔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무슨 뭐 헝가리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라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뭐 유아 세례받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인데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에게 목표는 돈이지 무슨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또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뒤에 뭐 사냥하는 사람들도 따라 붙고 밴드하는 사람들도 따라 붙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 그래도 우리 집에서 뭐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이런 이제 향수가 생겨나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아 자기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떤 전통으로 남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는 뭐 노방전도 자체가 문제라고는 어렵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범위에서 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포 그 언제나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얘기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죠. 다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방전도가 영향력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은 그게 어떻게 제자화로 연결이 됐냐 안 됐냐. 네 맞습니다. 네, 그 거기가 더 중요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거리 전도로 생각하면 막 그런 어떤 외치는 전도. 거리 전도로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뭐 밴드를 구성하고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 자기 만족을 위한 전도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저는 이제 그 노방 전도라거나 길거리 사역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자 입장에서 이 영향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온 이유가 아마도 뭐 관계 전도라거나 다른 방법들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아마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나고 이제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저한테 그 방송을 보고 질문을 해요. 이런 것도 있네요. 저런 것도 있네요. 참 재밌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CF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로서 만나는 거라면 A라는 사람이 누굴 만나거나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아 야탄역에 갔더니 누가 노방 전도하는 걸 봐요. 서울역에 갔더니 또 누가 전도하는 걸 보는 거야. 어디 갔더니 홍대 옆에서 누가 전도하는 걸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죠. 보고 다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약속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보고 내가 약속 시간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또 노방전도원에 노방전도원에 또 보면서 CF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쌓이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브랜드를 계속 보고 보다 보면 이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쌓이고 보면 뭔데 저렇게 다들 노방전도야? 또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 난 하다못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들에서 보잖아요. 뭔가 지옥천국 이런 것들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노방전도의 프로그램 하나만을 딱 보고 영향력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공통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변증한다고 생각해요. 이거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노출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영향력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누군가가 관계 전도를 성공해서 교회에 어떤 한 영혼을 앉혀놨어요. 그러면 그가요, 어떤 노방전도 CF를 보고서 거기까지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노출도에 따라서. 예, 그렇죠.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지역, 어떤 타겟은 거리 전도에서 노방 찬양이나 노방 외침 이런 게 필요한 데가 그런 타겟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타겟은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타겟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그 직접 자기가 그 타겟 지역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적합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만 해도 벌써 굉장히 뭐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네. 다르고 뭐 저는 사실 약간 소외감을 느껴요 여기에. 왜냐면 제가 60대인데 네. 30대 분들하고 같이 앉아있다는 게 저는 좀... 페이스북에 그 생일 파티 네. 사진 올라오고 60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알아야죠 네. 알아야죠. 아, 네. 역시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동안이시네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농담으로 점심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배탈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야기 안 이어갈 줄 알고. 그러면 이것도 내보내주세요. 네. 저 모습 좀 띄워주시는 모습 좀. 다음 질문. 예수님과의 에피소드를 많이 듣고 싶네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너무 제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기독교가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언제쯤? 목양을 하려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되셔서? 예. 오. 아니, 너무 너무 진솔하게 아니 당황됐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목사가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 그러면 목양과 맞지 않으면 기독교랑 안 맞는 건가? 그러니까 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랑 안 맞아. 맞아. 예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었어. 맞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맞아. 전도하러 갈 때마다 가기가 싫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데 어디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하고 안 맞나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그래 너는 나랑 맞지 않아 그러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왜 안 맞나요? 너는 죄인이니까. 왠지 그러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난 정말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우는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안 맞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장소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 바로 위에 있는 숙소에서 우리가 이제 지냈는데 그 숙소의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날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저를 여기 데려왔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아주 명확히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도 아마 그런 것은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친구 따라왔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네,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이런 짧은 이야기일 테지만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 일이에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 곤고하니까 성경을 다시 찾게 됐겠죠. 뭐 전혀 멀었는데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가 있대요. 정신병원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성경책을 들고 제가 참석했는데 근데 그날 듣게 된 얘기가 뭐였냐면 베드로가 저기에 그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안 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다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예수님이 가고 싶었다 그래 난 이렇게 떨어져도 물 속에 떨어져도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내가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저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생각하기로 그래 나는 쓰러져도 돼. 난 물에 빠져도 돼. 난 예수님을 만나면 돼. 이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에피소드 중에 하나네요. 네. 저는 그 사역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집에 이제 100일 난 아기가 있는데 제가 아기를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밤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도 이제 되게 좋은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이제 아내는 아기를 챙겨야 되니까 방을 따로 쓰거든요. 이제 잘 수 없으니까 옆방에 누워 있는데 그냥 너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가르친 것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안에 공허함이 이렇게 있지? 그날 새벽 3시까지 진짜 이렇게 하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일을 많이 하고 속도전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셨던 관계였구나. 그날 밤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 사역하려고 저 사는 거 아니고 저 이 일해서 이 활동 범위 넓혀서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해서 신학교 왔고 주님 사랑해서 제가 전도하고 주님 사랑해서 일합니다. 진짜 혼자서 울다가 웃고 웃다가 너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던 그 에피소드가 불과 3일 전에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 모든 사역하는 남성들에게 특히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둘만의 시간이 예. 매일 필요해. 네. 야. 전도. 김신씨. 김신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할게요. 전도. 마이크 테스트. 왜 그럴까 오늘? 같이 앉아 있다는 게. 다운 이번 목사님 쉬고 점검하고. 자 이제 우리 얘기 많이 했죠? 네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배고프네요. 네. 저도요. 아 좋았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서. 기가 막힙니다. 네. 다 좋아해, 다. 일단은 제가 저희 세 분의 내면을 제가 좀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번 내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계는 느리고 느려요. 네. 언제 될지 모르고요. 직장 중에 기가 막힙니다. 뭐 쉽지 않은 질문인데, 자주다, 뭐, 단달이다,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